자기네 녀석들은 다 없애버렸다 라고. 아 이거 집까지 또 돌아가. 위 다니면서 퀘스트를 하네요. 여기 있다. 고맙다라고. 14,000원 아싸. 이거 내가 했던 건가? 잠깐만요. 퀘스트를 내가 선행 퀘스트가 있는데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치밀드 퀘스트 이거. 선행 퀘스트가 있는데 한 가면 받아지겠지? 이논스 초과네? 더그를 빼야돼? 더그 나랑 친밀도 어떻게 됐냐 이제? 더그 친밀도 한 개. 라우랑은 두 개. 좀 더 친해져야 되는데 얘는 굳이 안 친해져도 상관없는데 나머지는 좀 친해져야 돼. 와 엘마랑은 이제 4개네요. 리나고도 그렇고. 얘는 무슨 친밀도 그래프가 뭐. 높은 쪽에 이 친밀도란. 잠깐 뺄까? 아니면 굳이 쟤를 안 빼도 엘마 같은 애 빼도 되긴 하는데 잠깐 뺄까? 아 선행 조건이 안 돼 있네.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씨. 저게 무슨 퀴즈? 선행 조건 캐를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레벨 몇이냐? 32? 32부터 하시는 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잠깐 그 뭐지? 얘 캐부터 하자. 이리나가 여기 있을 거예요.
희한한 파티로 가볼까? 뭐하는 거야 얘네. 범생이 오셨냐? 물을 끼얹으러 온 거야? 찬물 끼얹으러? 변함없구나. 딱히 남자에 대한 싸움을 막을 생각은 없는데 부축이 있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부축이라니 웃기지 마. 실력이 좋은 녀석을 다음 일에 사용하려고 해서 말이야. 악취미. 너보다 나을걸? 하지만 오늘은 별일로 좋은 취미 하고 있네. 재밌는 아이 데리고 다니잖아. 이 쓰레기보단 매력적이야. 인사.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예의 깊게 인사를 한다. 대항하기. 대항이가 아닌가? 아무튼 겸손하기. 나도 쓰레기 같은 거라고 말하기. 엄청 재밌네. 그래 쓰레기짱. 마음에 들었어. 이리나에서 나한테 넘어오지 않을래? 잠깐 기다려. 지금 나랑 같이 있다고. 그럼 어쩔 수 없나. 내가 너희들 팀에 들어갈게. 이리나, 난 너 싫어하는 게 아니야. 싫어하는 얼굴 하지 말라고. 확실히 우리들은 태어난 건 정반대지만 커온 환경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지내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 웃기지 마. 이전 임무에서 내 등을 쐈잖아. 나는 일석이조를 노리는 효율이 좋은 여자니까. 이 자식. 아무튼 넌 나하고 같이 가야 돼. 어때? 맞다고 생각하니? 찬성하기. 부디 같이 갑시다 라고. 반대하기. 인연이 없다 라면서 빠지기. 잘 알고 있잖아.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정답이야. 변성은 위험한 여자야. 무려 살인자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어. 위험하지? 人の悪口はいけないってママに教えられなかった。教えてもらえなかったよ。母親がいないの知ってるだろ。イリーナ。それが仇にならないことを祈りつつ任務に行きましょうか。 그래서 임무를 하자라고. 목표는 위대한 인류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의 회수야. 야, 아까 거절했잖아. 근데 이미 받아버렸어. 이번에 같이 가자. 아이카와라도 ずるいな. 仕方ない. 今回だけは お嬢様のお相手をしてあげようか. 마드레스라네한테 의뢰를 받아서 뭐 아무것도 뭐 없네요. 보상이라 이런 게. 일단 백경의 잔해를 회수하러. 이거 멤버네? 이런 캐릭터도 있었네. 뭔가 메인 캐릭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설정이 가능하다는 건 마드레스 초기 장비, 초기 다리. 직업 뭐야? 소드팽이네. 소드팽이 뭐하는 애들아? 잘은 모르겠지만 배틀포인트 엄청 쌓여있네요. 스타리레이도 있고 사이코론처랑 관련되어 있는 건가? 근데 아치가 진짜 되게 빈약하다.
아츠가 빈약하다. 뭐 찍어줄 만한 게 없다. 사이드 슬래시가 괜찮은 거? 얘네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있지. 다 그런 메인 캐릭터인데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있네요. 불쌍하게도. 여튼 클래스가 분명히 체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특수 캐릭터들은 클래스가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클래스랑은 다르거든요. 그냥 개자가 붙어있어요 클래스 뒤에. 그거는 나중에 클래스니까 맥스가 되면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용 캐가 있으려나? 뭐 여튼 일단은 그냥 진행합시다. 뭔가 새로운 캐릭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거 돌은 나 혼자만 타나? 그렇겠네. 가까운 데 있네요. 움직이지 마. 뭐 하는 짓이야? 현실 배신할 생각이냐면서 묻는다. 이상. 자기 뒤에 원생 생물이 있어서 위험한 거라고 믿어본다. 사람 좋으시네. 인류가 전부 당신 같은 성격이라면 평화였고 지루했을 거야. 나는 그저 단순히 보수로 혼자 갖고 싶은 것뿐이야. 아드레스, 죽여서 뺏을 つもり? 背中から 撃たなかったでしょ? まだ 殺す つもりは? 죽여서 뺏을 거야 하니까 안 썼잖아. 아직 죽일 생각은 없어. 올. 그래서 돌까지 안 가지고 왔어. 사이쇼니 있다잖아. 처음부터 말했잖아. 실력 좋은 녀석을 다음 쪽에 쓴다고. 어디까지 근성이 썩을 거야? 이게 다 내 꿈을 위해서야. 이리나 너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아직도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자, 부대가 준비됐으니까 너는 선택을 해라. 얌전히 나 넘길 건지 우리들하고 싸울 건지. 싸워야지. 질 것 같니 우리가? 유감이네. 이럴 거면 등 뒤에서 쏘는 게 좋았을 거야. 이기가르 코네코짱타치노 아이테와 요로시크. 와타시와 사키니 NLA니 모도르와. 잔토 테니 이레테 모도르테키테네. 녀석들 상대는 잘 부탁해. 임시동료네요 완전. 간단히 야라레를까요? 하여튼 지구인 도락으로 싸우게 되네요. 내 도는 어디 갔지? 약해 빠졌어. 약해 빠졌다고. 약해 빠졌다고 인간아. 인간 약한 인간 공놀이. 어딜 보수를 안 주겠다고 미쳤어? 정신 나갔어?
보스로 앉은 녀석은 이렇게 해주마. 이번 건도 보고해야겠구나. 보고로 넘어가? 헐 거인 53레벨 언젠가 저런 거인도 다 잡아줄거야 진짜. 내가 거인을 다 없애버리겠어. 구축해버리겠어. 자, 여튼 이 드림은 별로 좋지 않은데. 어? 에리오노라는 자네? 설마 보스를 이미 뜯겨갔다는 거를 보고받는 건가요? 어서 와요. 다행이다. 임무 잘 끝났군요. 뭔 얘기야? 마드레스랑 같이 임무한 거죠? 처음엔 말이야. 아까 마드레스가 와서 보스만 가지고 갔어요. 나중에 반드시 이리나 씨가 희생물을 가지러 올 거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해도 마드레스는 억지스러우니까 말도 안 듣고. 회수물을 받기로 전에 보수를 가지고 갔더라고. 말이 돼 그게? 근데 패주고 싶네. 하여튼 완전히 녀석한테 속아버렸구나. 우리들도 바보 같은 블레이드 남자들도. 次はもっとまともな任務に行こう。これ손해보는역할이지만다음엔좀더제대로된임무를하자。그아가씨랑은관계없는임무를말이야。헐돈빵원이네。근데뭔가보수를희한거라네。저거뭐야？공명형매드응？아그래요。또하나전원이있어요。また人の神経を逆なでするようなことが。또남의신경을건드릴만한게있어요？이리나씨가아니고당신한테요。迎えに来てくれるならいつでも一緒に行くわ。맞아요。언제든지같이간다라고마드레씨가말했었어요。厄介なのに目をつけられたね。귀찮은녀석한테걸렸구나。데리러온다면언제든지같이간다라면서마드레스라는애가파티에참가가능하게됐네요。고유아츠가두개있고저고유아츠라는게친밀도가높을수록얻을수있는건가봐요。그래서그라비티엑셀이나세븐스엣지라던가뭔기술인데그기술을보고캐릭터가친밀해질걸생각해야되나。그라비티어쩌고랑아마내그포사이코갤럭시나이트랑도아마관련돼있을텐데그라비티어쩌고랑그라비티엑셀이거다。중력특성데미지에넘어뜨리기에격투콤보시템야엄청좋은거다이거 이거무조건해야될것같은데이거아쟤랑친밀해져야돼이거이거있으면은혼자서아니혼자서가아니고아근데여기도있네넘어뜨리기연계를할수있는데혼자서는아니고저것도있으니까굳이필요하진않네저거좋은거긴한데아주절실히필요한건아니네요이건또뭐야희한한기술도있네아츠가리퀘스트40초라
아트가 8개밖에 안되니까 뭘 찍어야 될지 막 되게 고민된다. 마드레스는 되게 가까운데 있네. 그리고 친밀도 퀘스트 여기 하나 있고, 마드레스 되게 데리고 다니기 좋은 데 있네요. 놀이 고쳤다 놨던 건가?